복숭아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음 1771년이고요. 도화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정월에 깨끗하게 술은 맵살해서 항상 서늘한 곳에 두고 있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번부터 3번까지 있고 덧술 1번부터 또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방법,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처음 밑술을 빚을 때는 물 5대를 덜어 2마를 사용하고 덧술을 빚을 때 섭쌀과 맵쌀을 합쳐 찐 밥에 역시 물 3~4대를 덜어 5마 여기에서 7대를 사용하면 맛이 더욱 좋다. 술 항아리는 항상 서늘한 곳에 두고 있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항아리, 복숭아, 꽃, 가지 두세 개가 필요합니다. 해동 농수의 복숭아 술은 서우수가 작성하였고요. 전 18세기 말입니다. 복숭아 술 도화주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에 깨끗하게 찌은 갱미에서 고사 자료 이렇게 부분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3번까지 있고 덧술 1번부터 또 5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 주제가 필요합니다.